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박한 소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41년 12월 7일, 미국의 무슨 날인 줄 압니까? 네, 국치의 날입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께서 이 12월 7일을 국가 치욕의 날로 선포를 했어요. 예. 그날이 무슨 날이냐? 여러분,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한 날이에요. 예. 엄청난 피해를 얻었어요. 예.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느냐 하면은요, 예. 그 함정이 12척이 침몰되었어요. 비행기가 188대가 파괴되었어요. 군인이 몇 명 죽었는가? 2,400명이 죽었어요. 예. 그렇게 끔찍한 그러한 치욕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진주만 공습은 사실 막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알았거든요. 일본 주재 미국의 대사인 조셉 구루 대사가 이미 일본 군부에서 진주만 공격한다는 그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본국에 무전을 했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날 일본이 침공할 것이라고.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설마. 따라합시다. 설마. 설마가 미국 잡았어요. 예. 왜냐면은, 이 대국을 과연 일본이 공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공격을 진짜 했어요. 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경고를 무시한 결과에 수많은 엄청난 피해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인물을 들어서 놀라운 사후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자, 한 도시에 부자가 살았어요. 고운 베옷을 입고 겉에는 자색옷을 걸치고 밤낮으로 연락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고 누가 봐도 복 있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얻을 것은 다 얻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부잣집의 대문에는 비참한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받아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는 전신에 병이 들어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주면서 그렇게 같이 지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납니다. 이제 거지가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예. 그런데 이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인 나군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 음부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었을 거예요. 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연극도 이 부자와 나사로를 이 뭡니까 주제로 해가지고서 교회에서 연극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교회 다녔으면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풀기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첫째로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는 낙원으로 부자는 음부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낙원은 천국과 어떤 관계입니까? 또 이 음부는 지옥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두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구절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부자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나사로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그들 생애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이 얘기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비유인지 아니면 실한지 그것이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건을 실제 이 얘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거나 예를 들어 말씀할 때에 실명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을 사용한 것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실화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중요한 특징은 사후,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오해에 대한 반론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연옥설이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지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지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오늘 먼저 내세에 대해서 나타난 사건 중에 낙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낙원에 대해서 봅시다. 22절을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자, 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광경을 한번 보십시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살 때는 거지로 살았고 병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거적에 둘둘 말아서 공동묘지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 낙원으로 데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나사로가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들어간 낙원이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낙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나는 속히 이 땅을 떠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입니다.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신부처럼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고통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사로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좀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예, 거기 가면 위로받아요. 거기 가면 영혼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음부에 떨어졌어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과의 혈통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알고 교회도 다녔어요. 그런데 지옥 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갑니다. 또 한 가지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살았을 때 자기 때문에 있던 나사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음부에 갔는데도 지상의 감각, 기억, 인간관계 거기에서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는 모든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목마름의 감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도 총명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단절로 보는 분이 있어요. 뭐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단절, 그죠? 이생과 내세의 단절, 생각의 단절, 인간관계의 단절, 뭐 기억의 단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존재의 단절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존재의 단절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존재의 단절이 아니 존재의 변화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장례식에 연결식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소천이라고 그럽니다. 예, 소천이라고 그럽니다. 왜? 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그냥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그리고 이 부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한 방울의 물을 요청합니다. 예. 오늘날 사람들은 뭐 지옥 가면 가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23절에 보면 고통 중에라는 단어를 있습니다. 여기 원어를 보면 고통의 극한 상태라. 예. 이 지옥은 최고의 고통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소금치듯 하면 어떻겠습니까? 2001년 9.11 테러 사건 아시죠? 예? 비행기가 그 빌딩에 중간을 치고 내려가서 그것이 주저앉은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비행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잠시 그 위층에 화재삭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불이 났을 때 100층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100층에서 뛰어내리면 살까요? 왜 뛰어내렸습니까? 불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도 뛰어내렸습니다. 세상의 불도 이런데 여러분 지옥의 불은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지옥은 여러분 뛰어내릴 곳이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어떤 모든 것도 다 끝이 있지요. 자,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도 출감할 날이 있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퇴원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끝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단절의 세계입니다. 26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서로 올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 서로 교류할 수 없다는 것이지. 예. 한번 들어가면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 한마디로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곳.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나 사랑도 단절된 곳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사관학교 졸업식 때에 축사하는 중에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4년간 여기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4시간 지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4년의 교육보다 4시간의 지옥의 경험이 여러분을 더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자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의 요구가 거절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가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것 하나님 다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희생했던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던 것, 헌신했던 것 다 위로받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 나는 이제 고통당하지만은
지금 지상에 있는 내 형제들은 여기에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27절 보세요.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내 형제를 위해서 나사로를 지상으로 좀 내려보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합니다. 2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예수님 당시에 모세가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모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자, 모세가 누군가요? 시내산에서 최초로 계명을 받아 내려온 사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 주의 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 예. 너의 형제의 구원은 말씀과 주의 종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세상에 있다. 예. 그들에게 들으면 될 것이야. 굳이 나사로를 살려보낼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30절 다 보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을 간증하면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때 아브라함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성경 말씀 믿지 않고 주의 종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 신기한 걸 보아서 생기는 것 아니에요. 뭐 특별한 거 이상한 거 보면 믿음이 생긴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 아죠?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독일이 패망하자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마틴 니물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었어요. 이 목사는 히틀러의 그 군사 정권에 저항을 해가지고서 8년 동안 감옥 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나오기 직전에 7일 동안 7번 동일한 꿈을 꾸었어요. 예. 그 꿈이 뭐냐 하면은 꿈에 보니까 지상에서 죽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이제는 심판을 받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이쪽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꿈속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나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나에게 와서 잘한다 그러고 아부하는 사람은 많았지만은 예수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막 피를 토
기뻐하듯이 그렇게 절규하면서 발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에 님몰로 목사님이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 님몰로가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지만 나는 히틀러보다 더 악한 목사입니다. 내가 그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일생을 회개하면서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지 않으면 자기 죄로 죽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전하지 않아서 죽었다, 전하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면 성경은 그 피값을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된다는 주님의 절박한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옥은 긍휼이 없어요.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바라보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